네, 저희는 목요일의 시황맨 오랜만에 나온 목격자 미래세증권 도곡지점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 오프닝 때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예, 아니요. 아니, 오늘 메타박님 뭐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네. 이제 멘탈 박으로. 멘탈 박으로. 예, 멘탈 박으로 바뀌고 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황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3주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3주 전에 조금 더 톤 다운된 톤으로 말했었고 5주 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용기를 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때 부사님께서 이분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때보다는 지수가 좀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300포인트 가량 올라 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조금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조금 비중을 베팅을 많이 했던 것들을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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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비중을 조금 줄였고 지금은 오늘 밤에 나올 CPI를 보고 조금 더 결정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조금 최근에 하루 이틀 시장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뭐 항셍 홍콩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좀 힘을 잃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좀 하루 이틀 중국 그 미국에 상장된 ADR은 조금 빠졌지만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이 조금 올랐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모두가 기대했던 공화당의 상원 장악 이슈에 대해서 네. 막상 까보니까 막상막하죠.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민주당의 대통령 그리고 네. 공화당의 상원 장악 네. 이게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재료였는데 막상 이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은 어제 그동안에 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일부를 토해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약 한 0.9%에서 네. 0.1% 정도 약세를 보였었고 환율은 약 12원 정도 올랐는데 1377원이에요 1444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조금 많이 빠졌던 게 가장 한국 시장의 큰 특징이었는데 오늘은 환율이 조금 그동안에 하락했던 폭을 되돌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던 거는 중간선거를 지켜봤던 거에 대해서 모두가 기대했던 공화당의 선전 이 아니라 박빙이었던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에 대한 매물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틀 연속 그 코인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예.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던 시장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겨우겨우 조금 과반수를 차지했던 것들 그리고 상원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것들 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이 사람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트럼프 시대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공화당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출구조사 때도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막상 개표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막상막하인 구간 그러다 보니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가장 차기 대선주자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약 47% 정도였는데 30%대로 예. 줄어들었다. 트럼프.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접전을 벌일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난 여전히 어리고 똑똑하고 야. 바이든 당신은 좀 치매가 있고 나이도 많다. 난 여전히 건강하다. 였었거든요. 아니 다 경로당에 있으셔야 될 분이. 네. 그러니까. 네, 서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좀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번에 조금 무리수를 뒀던 것 같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예. 공화당의 지지율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상외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좀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일은 조금 하락을 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전일 여기 3프로 글로벌 라이브에서 다뤄주시긴 했지만 그 바이낸스의 FTX 인수 관련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또 철회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졌었고 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약 13%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상장사인 코인베이스도 한 9% 가량 하락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사의 김영건 애널리스트,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 위원이고요. 저랑 동기인 형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반도체 업종이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좀 찾아보자면 로블록스의 실적 악화 이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보니까 그 공화당의 승리에 대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물론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 양적 완화 정책을 동시에 펼쳤지 않습니까? 재정 완화 정책을 펼쳤었는데 오히려 공화당이 조금 상원을 장악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전면에 나설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에게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내년 하반기 즈음에야 나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즈음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가장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하나의 이슈였는데 이 기대감이 며칠간 작용을 했다가 막상 투표를 하고 나서 결과를 조금씩 받아보다 보니 이게 아닌데? 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그동안의 상승폭을 좀 토해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그냥 중간 선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암호화폐 급락 때문에 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약 2.5% 가량 하락을 했고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는 그에 비해서 약 2% 가량 하락을 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던 장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요인도 이제 주 요인이고 짐 크레머가 네, 짐 크레머가 맞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CPI가 항상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이번 CPI 예상치가 뭐 8.0이나 7.9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또 높은 CPI잖아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이니까 미리 또 매도세가 그런 걸 보고 나온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일단은 저도 그동안에 최근에 영업점의 환경에서는 고객분들에게 지난번에 뭐 항생지수의 경우 0. PBR 0.7배까지 하락을 하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0.83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용기를 내자 더 사자라고 말씀을 한 10분에게 드리면 한 두세 분 정도만 좋아하셨어요. 머지못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동안의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분들은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속상해서 그런 거지. 맞아요. 얼굴 살만 특히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고객분들과도 사이가 굉장히 굉장히 좋았던 분들만 제가 좀 하자는 대로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과거에 잘했다, 배팅을 잘했다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세요. 그리고 뭐 지수가 2100에서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잖아 라고 모두 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자별로 특정을 해줬던 게 뭐 11월 2일 뭐 FOMC와 중간선거 8일 그리고 10일 CPI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았을 때 증시는 굉장히 그 이후에 뜨겁게 반등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고객분들도 그동안의 증시가 약 1년 반 동안 하락을 계속해서 지속해왔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접으신 상황이에요. 저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는 말자 정도의 주의였는데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저는 제일 메인 인덱스인 것 같아요. 중간 선거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의 CPI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시장에서 하락과 상승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가장 큰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중간 선거도 아니었고 바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11월에 발표될 10월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2월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12월 금리 인상을 약 50bp 정도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약 8% 정도 지금 인베스팅 앱에서는 8% CPI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비 기준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꺾이는 앞에 7자가 보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이 50bp냐 25bp냐 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7자가 보인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CPI가 조금 더 꺾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많이 뜨거울 수 있겠다가 조금 강세론자, 저를 포함한 강세론자들의 로직이고요. 그런데 8% 이상 혹은 그걸 초과하는 CPI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다입니다. 끔찍합니다. 지금 잠깐 그러니까 상상했는데 긴장이 됩니다. 네. 예. 모두가 지금 동의를 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부터 잡혀가긴 하지만 경기의 반등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8.2나 8.3에서 앞에 7자가 보여주는 거는 야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8.0에서 7.9로 나온다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0.1이니까 맞아요. 야 이게 또 이게 와닿을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난달에 나왔던 이 9월 지표, 10월에 발표했던 CPI 조차도 딱 0.1% 차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CPI가 그 8.1% 그리고 코어 CPI가 6.5%였는데 각각 0.1% 더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조금 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0.1% 정도면 숫자로만 보면 별게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느냐 더 못 나왔느냐는 투심을 가르는 데 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그 CPI 경우에 8% 정도이지만 이 앞에 7자가 보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투심은 확실히 투심이. 변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로는 내년 1, 2분기 정도가 저점으로 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약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7자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였던 10월의 그런 구간이 바닥의 그 증시로 따지자면 좀 강세론자의 의견에서는 바닥일 수 있겠다. 바닥일 수도 있겠다. 네, 10월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의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꽤나 용기를 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매에 그렇게 임해왔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혹은 몇 주 동안은 그나마 좀 면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10시 반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내일의 매매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7자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7자가 보이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자를 외치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고 8%의 초반이 나온다. 우리가 기대했던 CPI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는 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겠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CPI가 저도 이번에 느끼지만 이게 0.1% 차이가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그러니까요. 주니까 맞습니다. 다들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데이터가 워낙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있으니까 미리 알 것 같은데 참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는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CPI 이렇게 관심 있는 애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없죠. 예, 제 생각에. 네. 예. 왜냐하면 CPI 자체가 40년 만에 있는. 예, 예. 아니 근데 저희 채팅창만 봐도 CPI 발표한 날은 동접자가 막 15,000명, 2만 명까지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 뭐 오늘 저희 지금 9,000명 예. 네,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CPI에서 제일 그러니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를 나누자면 미국의 CPI에서 제일 첫 번째가 쉘터. 주거비용이잖아요. 아, 예, 예. 이게 7월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금 주거비용이 꺾이는 게 CPI 반영되는데 약 반영이 된다인데 빠르면 6개월, 5개월, 6개월인데 지금 그게 딱 그걸 기대할 만한 시기이거든요. 6월, 7월경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번 11월, 12월부터는 그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강세론자들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 유가인데 오펙 플러스나 뭐 오펙이라든가 이렇게 감산에 대한 합의 등등을 봤을 때는 유가는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의 예. 경우에는 맨하임 중고차 인덱스가 좀 아주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라는 예. 걸 봤을 때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인플레 혹은 CPI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예.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 예. 이것들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선반영이 됐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예. 이 즈음부터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이번 CPI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가자를 외치자 가자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야.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 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니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선반영을 합니다. 네. 증시가 먼저 무너지고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증시가 먼저 반등을 하고 부동산이 나중에 조금 더 늦게 반등을 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조금 더 빨리 반등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의 차이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약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다 네.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예.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없는 얘기인데 제가 네. 아까 유가 말씀하셔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빈쌀만이 한국에 오잖아요. 네. 네옴시티 뭐 네. 여러 가지 근데 그 여러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온 정책 중에 이제 네. 친환경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빈살만의 어떤 친환경의 스탠스 이게 유가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유가와 석유로 먹고 사는 국가들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주 네옴시티의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인 도시의 계획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봤을 때 최근의 국가적인 트렌드에서는 탄소 절감, 탄소 제로 법 그 협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가 그 석유 혹은 석탄에 대한 전통 그 발전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조금 탈피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지금 빈살만의 경우에도 보더라도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는 석유를 가졌어 였지만 이제는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전환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친환경 정책들과 그리고 전통의 에너지 산업들 간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과거의 트럼프 시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뭐 바로 오바마 정권의 2기에서 친환경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좀 보조금을 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상 협의는 됐습니다. 이게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오바마 정부 후기에서 냈던 건데 예. 막상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다 5년간의 추가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것들은 마침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조금 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들이 더 많았었고 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의회 협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중간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딱 열리는데 그렇죠. 이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에 대한 거, 그 제로 탄소에 대한 이 협의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고 오펙 혹은 오펙 플러스의 국가들까지도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혹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 지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산업 뭐 유가 그 석유 혹은 셰일 오일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다였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 오일 업체들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약 5%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최근에 몇 달 동안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전 테슬라가 없어요. 보유 포트폴리오 안에 포트폴리오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의외네요.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예. 공화당이 이긴다, 이긴다 혹은 민주당이 패한다라고 예. 한다면 이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제가 원했던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언제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너무 사고 싶었어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지 못하고 배만 아팠어 하는 분들은 테슬라 혹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둘 때나.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리 태양광, 풍력 예.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 중간선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한 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테슬라는 비싸. 밸류로는 비싸라고는 하지만 뭐 PSR 기준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히스토리컬리는 저점은 맞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가의 바닥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단순하게 네. 밸류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사람들 단순히 그동안의 상승에 대해서 배가 아팠던 사람들은 네. 관심을 둘 만한 가격에는 왔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규현 매니저님도 오랜만에 뵈서 또 이제 강구현 매니저님이 사실 시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나오시면 꼭 제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앞으로 네. 일단 강세론자시고 그럼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네. 어느 시장이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강하게 갈 것 같다. 어디가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나 미국은 맞아요. 예. 그런데 한국 시장의 특징은 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경기가 조금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을 때 가장 빨리 반등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입 통계를 전 세계적으로 좀 매크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예.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한다를 볼 때 대한민국의 수출입 지표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도의 수출입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자체로는 가장 뜨겁거든요. 10월부터 11월 10일이죠. 지금까지 약 40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환과 지표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네, 맞아요. 그래요? 이 10월 이후부터 코스피 네, 오히려 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홍콩 H지수 14,000 갔다가 5,000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홍콩 H지수가 가장 뜨거워 예. 이지만 이건 최근에 한 1, 2주 정도이고요 예. 그 원화의 기준으로도 10월 25일 이후로 1,444원 달러당 1,444원이었던 게 오늘 기준으로 1,377원까지 빠졌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약 4.8% 강세이고요. 예. 달러 인덱스는 한 111에서 113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진 것보다 원화가 강세되는 폭이 조금 더 컸다이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원화의 강세가 유독 강했다 정도예요. 예. 지수만 놓고 본다면 10월 이후로 심천지수는 약 6.8%,
상해종합지수는 5.2%,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는 7.1%, 그리고 그 코스피가 약 12% 상승을 했거든요. 아, 코스닥은 월등히 네, 높았네. 코스피가. 코스닥은 8.8%인데 예. 코스피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동안에 14,000 갔다가 5,000까지 하락해서 박살났던 그리고 시진핑 3기가 출범하고 굉장히 뜨겁게 올랐던 이런 항생. 홍콩 항생 네. 지수가 약 10.2%인데 코스피 지수가 그 동안에 10월 이후로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원화가 달러 대비 약 4.8% 올랐고 일본은 구로다 총리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8% 네. 가량 10월 21일 이후 조금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런데 원화가 이 중에 유독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 중국의 위안은 약 1% 정도만 예. 달러 대비 강세를 그 저점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미국의 텍사스 퇴직연금 펀드 이슈가 11월 초에 있었어요. 네. 이게 약 뭐 퇴직연금. 네, 맞아요. 야, 퇴직연금은 건들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중국에 야, 투자하고 건드리네. 있는 비중이 예.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34% 가량이었는데 예. 절반이 17%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한국과 인도와 대만의 비중을 늘린다. 근데 예. 인도 비중이 제일 높고요. 한국 비중을 약 11.2%에서 14.3% 정도로 예. 늘린다입니다. 물론 텍사스 퇴직연금 펀드가 미국의 연기금 중에서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압박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미국에 있는 퇴직연금 관련된 펀드들 우리 뭐 401K라고 하죠. 401K 예.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기타 신흥국의 비중을 늘린다 정도가 메인 이펙트인 것 같아요. 일단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규모만 보더라도 한국 주식 투자 규모가 약 2조 6천억이었는데 3조 3천억 규모로 7천억 정도 늘린다이고 뭐 플로리다라든지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퇴직연금 규모로 1등, 2등인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네. 이 공무원과 교사연금 두 개 합쳐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야, 그래서 1,000조 중국의 원이구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국가의 비중을 늘린다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패시브적인 역할로도 한국 증시 혹은 중국 이외의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에요. 물론 중국의 홍콩 항생지수는 2008년 리먼 사태 저점이 4,800포인트였고 최근에 5,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소폭 반등을 하는 구간인데 시진핑 3기 출범을 하고 모두가 시진핑 사단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해나 심천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라는 냄새만 맡아도 지금 홍콩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패시브 자금 앞에서는 예. 오히려 전반적인 상해, 심천, 홍콩에서는 좀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인도, 대만, 한국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라는 네.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래서 또, 예. 요약을 하자면 예, 요약 한번 이런 해주시죠. 자금들이 좀 향후 6개월 정도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 단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그렇죠, 그렇죠. 위주로 보듯이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패시브 혹은 바스켓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산다. 혹은 이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5개를 산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아마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예. 디스플레이를 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자금들은 좀 찬찬히 채우지 않을까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미 PBR 0.9배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아마 뭐 PBR 1배도 아마 트라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좌절하지는 말자. 다만 추격 매매
거를 지향하고 급락했을 때 조금씩 용기를 내자 정도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뭐 저점이 다 왔다 뭐 이런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신 거죠? 10월이 저점이다. 저 엄밀히 말하면 10월 11월이 저점이다. 아 10월 10월 11월이 저점이다. 생각보다 예. 그 반등이 조금 빨리 왔고요. 예예. 예. 저는 이미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을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한 공포들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바닥은 이미 다졌거나 확인을 하는 중이거나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세론자분들은 오늘 강구현 매니저님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안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최근에 여전히 노이즈 많은 시장 잘 정리해 네.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면 목요일 아니고 다다음 주 목요일에 또 나오시는 건가요? 다음 주에 한번 나오. 아 다음 주에 네. 한번 더 나오시는. 스케줄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니까. 네, 스케줄 보니까 다음 네. 주더라고요. 아, 네. 그럼 뭐 주. 오늘 10회 보고 일주일간 시장 또 다음 주 목요일 리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구현 선임회장님과 시장 리뷰해 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물은 다행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선물이 많이 오르다가도 CPI 발표하면 급락으로 단전했던 경우가 워낙 지금 많아서 지금 믿으면 안 돼요. 네, 아직 예,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절대 네. 믿으면 안 됩니다. 저희 긴장감 유지하면서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바린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